이렇게 분해된 상태를 입고 내는 게 가장 불리해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일단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명절 연휴 쉬고 돌아오니까 아침에 마당에 차가 서 있었어요. 명절 전에 연락을 주셨었고 BMW 520 디젤 모델이고 주행 중에 차가 퍼졌다고 해요. 지금 차량 상태를 지금 확인하는데요. 뭐 후드만 열어도 이미 딜러에서 이 로크한 커버를 분해해서 왔어요. 뚜껑을 열어서 왔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타이밍 체인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체인이 지금 없어요. 끊어져서 뒤에다 실어 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짐을 대충 봤는데 실어 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열어보지 않아도 확인은 된다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타이밍 체인이 절손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밸브 쪽에 손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진을 내려서 헤드까지 탈거를 해서 밸브 수리까지 해야 돼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랑 연식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이고요. 520 디젤 모델이에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27만 1703km예요. 부동장치 이상은 당연히 뭐 뜰 수 있고요. 지금 미션 쪽 후드는 중립으로 기아를 빼놔서 그런 거예요. 이 차량은 지금 하남에서 작업할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견인해서 남양주로 일단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남양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촬영을 이어갈게요. 오남에 도착을 했고 일단 후드를 탈거해 놓고 엔진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리는 과정에서 여기 터보를 보니까 터보가 유격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일단 요거는 엔진 내리고 나서 상태를 좀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네. 사실 타이밍 체인이 끊었을 경우에 고장 코드도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미 분해가 돼서 입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 코드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타이밍 체인 끊어진 거 확인하는 방법은 꼭 저렇게 카바를 열지 않아도 가능하니까 로크한 카바를 열어가지고 엔진의 체인 절손의 문제를 확인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오일주 있고 캡을 열면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실린더 쪽에 캠샤프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뭐 진단기를 꽂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타임벨트나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을 때 엔진음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잖아요. 우리는 안 돌죠? 다시 한번 됐어? 이거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부터 확인하실 때는 이 카바 열지 않고 확인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고장 코드들도 제가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가열 프로그라든지 뭐 다열 유니트 뭐 기타 어떤 장치들의 이상 유무를 미리 작업 전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뭐 그 전에 터보가 안 좋았었는지 아니면 구동 장치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미리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분해된 상태를 입고 내는 게 가장 불리해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일단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이게 다 깨졌더라고. 그동안 모아뒀던 벨트. 별걸 다 모아놔. 이게 다 돈이죠, 이런 게. 응? 다 돈이죠, 이런 게. 저한테 하시는. 아니야, 아니야. 편집해서 자르는 거야. 520T 타이밍 체인 고장난 차량은 엔진을 내리기 위해서 미션을 먼저 탈거하고 있어요. 와우. 샤프트 플렉시블 조인트는 완전히 다 크랙이 가가지고, 아,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 이 차는, 일단은 뭐 오늘, 엔진은 내려오겠지? 못 내려온다고? 이제 올라가겠죠, 얘는. 아, 지금 그걸로 시비 거는 거야? 아니요. 시비 거는 거 같은데. 통과제리 같은 느낌이래. 통과제리요? 어, 운동 그런 거 했던 거 같은데.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한 건데, 사람들이 너랑 나를 보면서 통과제리래. 내가 제리인가 봐. 시끄러워. 일단 미션 탈거했고, 이제 와이어 걸어가지고 코끼리 자키를 연결해서 엔진을 들어 올릴 예정이에요. 누가 이 질문 가끔 가다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하면 하는데, 카센터에서 엔진 내려도 되냐고. 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내려도 돼요. 내려도 되고, 피스톤 뽑고 크랭크샤프트 바꾸지 않으면 엔진 내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헤드 작업까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제발 질문해 주지 마세요. 왜 자꾸 쳐다봐? 줌 땡겨줘? 아니야, 줌 땡기면 안 돼요. 앞으로 뺐죠. 줌 땡기면 안 돼. 걸려. 아니, 잠깐만. 살살, 살살. 쓸데없이 터프해. 자동 클로저네? 옛날에 처음에 체인 끊어졌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 나한테. 체인이 끊어진다고? 저도요, 저도. 근데 되게 흔한 고장이더라고. 근데 비엔만 유독. 아우디도 체인 넘고 그래. 3.0 뭐 TFSI 체인 넘고. 이보크 요즘에 체인 맨날 끊어지잖아. 아, 이보크. 아, 이보크 입고될 차인데 또 퍼진 차.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 부속이 없어가지고 제기를. 앞으로 앞으로. 오, 그렇지. 와우, 가작 살랐네. 이거 박살나고. 우와, 이건 뭐, 이 다 빼서 모아봐야 되는데. 터보 차저가, 이 임펠러의 날개도 상처가 되게 많긴 하다. 와, 이 정도면 유격이 너무 심해요, 이거, 터보가. 이거 잘못하면 샤프트 부러져서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빨이 상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 오일 교환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에어 필터가 지저분했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아, 이거 터보 어떡하지? 하긴 갈아야지. 말이 쉽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아, 참. 어렵네. 댐퍼 한번 볼까?
어, 댐퍼는 그래도 돈 굳었네. 뒤에도 많이 걷던 거. 어, 뒤쪽이 보통 항상 얘네들은 여기가 보통 새더라고. 여기 로칸카바 가스켓에서. 이게 원래 검정색 아니었어? 원래 색깔. 원래 이 색깔이야? DPF는 터지거나 한 건 없겠지? 일단 흙기를 다 뜯고 배기를 뜯고 해야 돼. 헤드를 내려야 되니까 이거는 일이 더 많아. 샤업세이서에서 그게 올라온 거야? 네, 꼼댕이가 있어서 긁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어이씨, DPF가 안녕. 죽은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리가 전혀 안 됐나 본데 이거. 너무 클로저가 안 됐어. 아니 아래에서 미친. 아니 대부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걸 노릴 거야. 각도도 신경 써. 이게 로우 앵글이 되거든 이렇게. 오. 로우 앵글. 어, 이렇게. 아 거기 3등신 만들고. <거야. 웃음> 야, 야 서 있어봐. 재밌다 이거. 그렇게 안에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막 물이 넘어오고 그랬지? 차압 센서로? 아래쪽, 이쪽은 안 보이잖아. 약간 비스듬하게. 깨지거나 한 거는 없어 보이지? 네. 밀리거나 한 거. 이게 지금 터보에서 배기 쪽으로 오일이 넘어왔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터보의 샤프트 쪽을 보면 오일이 젖어 있는데, 이 젖어 있는 거는 터보의 유격으로 인해서 오일이 흙기든 배기든 한쪽으로 넘어가는 게 마련인데, 이건 배기로 넘어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터보가 이런 상태면 아 여기에도 지금 오일이 여기 많이 고여 있어. 뱉어내기도 했네. 뱉어내기도 했어. 흙기도 그런데 배기 흙기 다 이게 뱉어냈었고. 이게 진짜 터보 못쓰겠는데 이거. Oh, no. 아, 이런 전화하기 힘든데. 아, 이건 뭐 형체만 터보고만. 520D 타이밍 체인 절손된 차량은 지금 요만큼 분해를 했는데, 아 이게 참 비용의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일단은 상부 체인이 절손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체인 가이드가 부서져 버렸어요. 체인 가이드까지 부서져 버렸고, 헤드 쪽은 뭐 어저께 분해할 때 봤다시피 캠팔로우가 다 부서져 있는 상태였어요. 가이드도 지금 여기 많이 달았었네. 태핏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헤드를 내려가지고 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밸브도 손을 봐야 되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피스톤한테 두들겨 맞았냐. 필터 하우징은 지금 분해를 했었는데 안에 세컨더리 썸머스텟 깨져 있었어요. 저 안에 아 그냥 안에 박살났네. 자 요게 오래되면 열에 못 이겨서 플라스틱이 약해지고, 약해진 플라스틱은 이 서머스텟을 잡아주지 못해서 깨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 안쪽에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요건 어셈블리 교환을 해야 돼요. 비용이 그러면 또 증가하는데. 내가 죄 진 것도 아닌데 이런 전화하기가 제일 힘들어. 아씨, 아래 어깨 황송하거나. 정비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는. 차만 고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또 고객이 딱 원하는 것만 고치기에는 또. 뻔히 아는데 그만 고쳐. 저 터보 좀 있으면 박살날 거 알면서 엔진만 수리해서 내보내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냥 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른 직업 하고 싶다. 다음 생에도 하실 것 같아. 다음 생에는 사람 아닌 뭐 토끼나 그런 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토끼는 안 돼요. 짧게 하고 끝나잖아요. 아 그래? 말. 아,
먼저 이 약품을 뿌리는 이유는 묵은 때를 녹이는 목적이에요. 어차피 헤드를 분해할 건데 분해하기 전에 때를 좀 뿌려가지고 뿌리고 나서 파트 클리너를 뿌려서 이 때들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닦이지, 안 그러면 파트 클리너만 가지고서는 이 때가 닦이지 않아요. 때가 진짜 많이 찌들었나 보다. 잘 안 나가. 칫솔질을 좀 해야겠는데. 그냥 안 나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붙을 거야. Oh no. 탈거된 실린더 헤드의 안쪽 면이고 물을 버봐야 가장 정확하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얘를 빼보는 게 제일 좋겠죠. 밸브를. 밸브를 한번 전부 다 빼볼게요. 일단 여기 펀치가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은 마커로만 체크를 했어요. 밸브의 번호를 체크하고 여기가 이쪽이 1번이니까 1번부터 차례대로 8번째 밸브는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다 체크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밸브의 키를 빼는 방법. 키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잃어버리면 괜히 가게 많아. 진짜 없는 게 없구나. 8년을 했는데 자, 다 뽑았어. 이렇게 빼보면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눈으로는 확인이 힘들고 일단 이 움직임을 봐요. 이 움직임을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안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안 움직여. 이거 휜 거예요. 이거 휜 거고 얘도 안 움직여. 이놈도 쉬운 거고 얘도 꺾였어. 얘도. 뭔 소리야? 아씨 지금 배기 쪽은 움직임이 원활한데 혹시 모르니까 꺼내는 거고 없어. 많이 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때리는 소리를 들어요. 밸브의 휨은 지금 이렇게 뭐 많이 휘었으면 밸브가 여기서 잘 안 움직여서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빼면 되고 살짝 휘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얘를 닫아줘요. 이렇게 닫아보면 휜 밸브는 소리가 달라요. 툭툭툭툭 맑은 소리가 아니라 맑지 않은, 그러니까 둔탁한 소리로 바뀌면서 투시가 나요. 그래서 밸브가 휜 거는 소리로 보통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요 새놈은
흡기 쪽인가? 흡기 밸브 세 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녕. 그리고 나머지는 클리닝을 해가지고 잘 써야겠죠? Nope. 표시해놓은 이유가 다시 쓰려면 자기 자리에서 위치 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위치 변경이 있으면 이 뭐라 그래야지? 우리 슬라시라 그랬는데 밸브 슬라시. 뭐라고 해야 되지? 밸브 랩핑. 밸브 랩핑을 오랜 시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인이세요? 어? 일본인이세요? 일본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을까요? Oh no. 자, 이렇게 해서 밸브는 휜거를 확인했고, 여기에 있는 카본들은 이거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이 카본들은 불질러 버리면 돼요. 불질러 버려서 제거하고, 가열 프로그는 불질렀을 때 빼버려야 되고, 모자처럼 생긴 이 가이드실이 보통 엔진 오일을 먹는 주범인데, 사실 디젤은 여기서 잘 안 먹어요. 근데 밸브 랩핑을 하려면 교환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정도 키로수 되면 보통 이게 이제 탄성을 잃기 때문에 얘도 패대기. 불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자, 가이드실 다 뺐고. 네, 끝. 실린더 블록의 헤드 면 부분을 그라인더로 살짝씩 쳤어요. 이게 세게 밀면 알루미늄이라 여기를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세게 밀면 안 돼요. 이게 힘 조절 잘해야지 나니까 하지. 뭘 그런. 아니야.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그게 내가 키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딱 또 찍어드렸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야, 빈새끼. 이렇게 해서 깨끗이 밀었고, 헤드는 블루 카본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좀 청소를 하고 이제 조립 준비를 해야죠. 야, 이거 막 녹는다, 녹아. 오일 관리가 잘 안 됐었던 차인데, 차에 끊어진 차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일이 진짜 떡이야. 내 생각에는 적당히만 갈아줘도 이게 이렇게 잘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 물론 뭐 잘못 만들기도 한 건데, 오일 진짜 가지 않은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끊어져서 오더라고. 지금까지 체인 작업하면서 항상 느꼈던 바가 그래요. 이거 이따 양치해야 되는데. 그걸로 양치하신다고? 아니, 안 되겠지?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이야? 그럼요. 고마워, 응원해줘서.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전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널 갈구는 거야. 빵! 그러니까 저도 공동체 의식이 없어. 나 땐 말이야 나도 안 했을 거야. 완전 새 차 만들기. 이렇게 내렸는데
당연히 닦아야 되지 않겠어? 그럼요. 손가락. 제가 뿌릴까요? 아니야, 이게 은근히 쾌감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내가 해야지. 힘든 건 제가 하고. 어렵고 힘든 건 네가 하고. 끝나보시죠. 역시 정해져 있었어, 답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닦은 거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뭘 고친 적이 없고 맨날 세척만 한 것 같아. 닦은 기억밖에 없다고. 부품 닦고. 아닌데.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응? 정비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아, 그래? 정비는 했겠지. 기억나는 건 닦는 것만 기억나서 그렇지. 알코올성 침해도. 역시 잘 닦으시네요. 이런 리얼을 누구한테 남겨주겠냐. 오일을 진짜 안 갈긴 안 갈은 차야. 많이 안 좋아해? 디젤은 이렇게 가솔린처럼 막 카본 끼기가 힘들거든, 오일이. 엔진 열이 높지 않아서. 근데 이 검정색, 디젤도 오일 잘 관리한 차들은 내가 엔진 작업하고 손을 닦잖아. 잘 닦여. 오일 관리 안 된 차들은 손이 아깝고. 비누로 하루 종일 문질러야 되잖아. 경유로 이렇게 닦았을 때는 손을 어떻게 닦냐면 새 엔진 오일 있지? 엔진 오일을 손에다 문대. 비누 칠하듯이 계속 문대면 찌든 때가 싹 빠져. 그리고 그 오일기만 닦으면 돼, 나중에. 피부에도 좋아, 바셀린 바른 것처럼. 바셀린도 세척 작용 좋던데. 피부에 좋다는 거는 검증은 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이상한 댓글 달릴라 또.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서 무섭다 해주시면. 조심해야 되겠어. 농담 한마디를 못해. 근데 젊어 보이세요, 그거 입으시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까? 좋은데요? 상처가 있지? 이거 부서진 조각들이 났나? 여기 상처 있으면 안 되는데. 오씨, 얘 못 쓰겠다 이거. 이게 여기 상처가 있으면 이게 가이드실, 이게 휜 것 같아. 가이드실이 여길 잡고 있기 때문에 일로 오일이 새 들어가. 얘는 이건 요 대가리 부분 이쪽은 깨끗해야 되거든. 못 써 얘는. 가보래. 톡스를 낀다는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왜 뺏어가요? 카본이 몇 도에서 불 붙었죠? 카본? 카본 그냥 불 붙어. 대장간 같아요. 대장간? 네. 망치질을 해야 대장간이지. 대신 여기 토치질 하잖아요.
헤드는 안에 카본들을 블루에서 다 지져서 닦았고, 실린더 헤드에서 밸브는 지금 기존 밸브를 4개만 쓰고요. 나머지 다 신품 밸브로 바꿨어요. 조금만 찝찝해도 다 새 걸로 바꿨고요. 요거를 이제 랩핑을 해야 되는데, 저 밸브 컴파운드라는 요런 컴파운드가 있어요. 이런 거 컴파운드가 있고, 요 컴파운드로 요 밸브랑 시트 사이를 랩핑하는데, 요 80방짜리는 조금 밸브에 좀 거칠게 연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20방짜리는 약간 좀 미세하게 연마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안 보고도 하시는군요. 맑은 소리. 10개 남았습니다. 너? 아, 8개인가? 10개인가? 요거 하나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 톡스 25짜리랑 호수랑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톡스를 낀다는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왜 뺏어가요? 이 아이디어는 제 겁니다. 아니, 뭐야, 이거? 이상하네. 억울하다. 꼬면 네가 오야하든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죠. 아, 저작권료 있었으면 진짜 싸울 건데, 이거 진짜. 난 왜 이 사곡사곡 소리가 이렇게 좋지? 변태라니까요, 소장님. 알고 있는데. 자, 밸브 랩핑이 다 마무리되고, 가이드실 신품으로 교환해서 장착을 해놨어요. 이제 스프링을 장착하면 되고요. 이제 헤드 쪽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헤드 쪽에 조립이 제대로 돼야지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엔진의 상태도 좋아져요. 자동차 엔진의 70%는 헤드에서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밸브 스프링 끼웁시다. 이렇게 네가 힘쓰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해요?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해요? 아니, 내가 할 거면 장비를 설치하지. 근데 네가 누를 거잖아. 알았어요. 힘쓰는 건 어차피 네가 하니까. 다쳐도 몰라요. 아, 안 다쳐 이거. 알았어요. 왜 이거 왜 다쳐 쓸데없이. 뭔가 말리는 거 같아. 응? 안 말려. 해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국이야 말아먹게. 헐. 깜깜해. 깜깜해서 안 보여.
요즘에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채널이 내 건지 네 건지 모르겠다. 아니 그 저 제 탓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네가 내 얼굴을 좀 찍어줘야겠어. 사람들이 내 얼굴을 잊어버리고 너만 알더라고. 사장님은 목소리 내가 무슨 나레이션이야? 나레이터야? 사장님 목소리 좋다고 막 그러세요. 성우야? 알고 보면 이런 목소리가 아니지. 오마이갓. 순간 하남인 줄 알았어요. 어? 갑자기? 아 하남 막내 사장님 성대모사 하하하하. 그렇지. 잘한다. 옳지. 옳지고. 술을 먹어서 그래도 그거 못 끼는 거는. 손 떨어서. 어, 술, 술 좀 그만 먹어. 술 안 먹어요. 화내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 입술은 먹는데. 뭘 먹어? 입술을 왜 먹는데? 제일 맛있는 술이에요. 설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찍고 있었어. 자 이제 헤드는 가이드 실하고 다 조립을 하고 랩핑까지 해서 조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체인 걸고 오일팬 조립하고 그리고 헤드를 마지막에 올리려고 해요. 작업의 순서는. 이제 엔진으로 돌아와서 타이밍 체인을 걸어야 되는데 뭐 이건 너무 자주 나온 품목들이라 타이밍 상부 체인 요거 맨날 끊어지는 놈이 결국은 요 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 하부 체인 그리고 가이드레일 4종 텐셔너 2개 이렇게 그리고 그 캠샤프트 쪽에 스프로켓 1개 고압펌프 스프로켓은 교환을 안 해볼까 했는데 해야겠어요. 여기 끝부분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뾰족해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날카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아씨 이거 이것도 한 5-6만 원 하거든. 체크건 뭐해? 아니요. 체크. 체크. 체크하는 의미는? 제가 찍었는지 확인하는 거랑 풀렸을 때 나중에 풀렸는지 확인. 오, 풀렸는지까지 그건 별로 의미 없는데 어쨌든 체크하는 거는 한 번 더 더블 체크하게 되니까 좋은 습관이야. 누가 가르쳐 주냐? 내가 한 건데. 제가 한 거예요. 선생님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좀 그럴 때 좀 안 찍어. 오일 펌프 체인은 여기. 프런트 체크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반대를 꽂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이밍 커버를 아직 안 씌웠고요. 일단 타이밍 커버 먼저 씌우고 오일팬 조립하고 그 위에 헤드를 이제 올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먼저 가이드랑 다 먼저 장착했어요. 이제는 위에 요 커버 실리콘으로 커버를 해야죠. 끼웁시다. 신품의 실을 크랭크 실을 봐가지고 이제 여기에 실리콘을 멋지게 쏠 선수는 나야? 빵! 송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회식해야 되는데. 대게. 대게 킹크받아야 되겠다. 라이브. 대게를 라이브 해가지고. 대게 킹크래. 우리 뭐야. 대게 먹으면 100만원 들어간다고, 진짜. 내가, 아, 우리 몇 명이지? 9명? 6. 6이면 나 빼놓고 먹는다는 거잖아. 7명인데, 7명에서 킹크랩 먹으면 3개는 먹어야 돼, 3개. 아니죠, 제가 많이 먹으니까 한 4개 정도. 한 마리에 한 18만원, 20만원 가까이에. 양이 좀 적죠, 근데? 안 적어, 한 마리에. 어, 한 마리가 한 3kg 정도, 2.5kg 정도 되거든.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거덜난다고.
이게 실리콘 쏠 때는 옆에서 이렇게 자꾸 쏘지 못하게 헛소리를 하고 싶지? 근데 할 게 없잖아요. 나보다 잘 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장님은 대게만 잘 쏘시면 됩니다. 아 그래? 형관이 형은 애인하고 왜 헤어졌다고? 저요? 칭얼거려가지고. 이거 그 애인이 볼지도 몰라. 아 위기를 넘어가네. 아, 강력한 게 필요해요. 간호사야 때문에. 그것까지? 아 이거 예의상 한번 찍어주네 이거. 에이 진이 아니야. 달마시안 같아. 거울 한번 보면 기가 막혔거든. 저 위장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뭐 도대체 멀쩡한 게 없네 이거.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뒤쪽 타이밍 커버를 조립했고요. 이제 오일팬 장착해야죠. 오일팬 장착하고 헤드를 제일 마지막에 올릴 거예요. 다 조립한 다음에 엔진을 좀 하부로 내려놓고 헤드를 조립해야 헤드 볼트를 좀 조일 수 있어요. 일단 오일팬에 실리콘을 먼저 써야죠. 우리 송현승 과장께서 다시 한번 웃지 말고. 뭔가 강력한 게 없을까? 심리를 자극할? 그건 사장님 전문이잖아요. 내가? 뭐 신상을 알아야지. 전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어, 너? 저처럼 이렇게 파헤쳐 보셔야죠. 아니 너는 중학교 때부터 봤었으니까. 아, 너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면 긴장되지 않아? 네? 긴장되지 않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인터뷰도 가능할 것 같아. 아, 이 상태로? 네. 어, 멘탈이 강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서로 일을 잘하라고 독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 실수하나 이렇게 갈구는 분위기야. 누가 뭐 잘 쏘는 꼴은 뭐. 여기 안 하면 오일 드레인에서 세. 서로 동료가 아니고. 오늘 동료가 아니야. 동료. 서로 원수지간들이지 뭐. 다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데. 사인하고. 나보다 잘하면 안 돼. 그래도 사장님보다 잘해야지. 어? 네? 뭐? 아니. 아니. 못 들으셨잖아. 들었어. 하나 뭐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대게 먹으러 가게 많이 와주세요. 아니 대게 좋아해? 손과장도? 그냥 그래요. 아 그래? 그냥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될까? 안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한다는데? 대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대게를 안 먹어봤다고? 아. 대게 진짜 안 먹어봤어? 뻥 치시네. 예. 네. 예. 네. 맨날 내가 당하는 것 같지 않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얘를 갈군다고 생각해. 솔직히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당하는 느낌이 들어. 예. 네. 걔 먹으러 가자. 아씨, 날 잡자. 아, 안 가시면 저 사장님 카드로 먹을 거예요. 뭐? 사장님 카드로 먹을 거예요. 카드 개 먹을 만큼 한도는 남아있다 참. 아, 월급에서 까면 되지 뭐. 아... 여기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에는 요 홀이 있어요. 구멍. 요 구멍이 두 개, 세 개. 보통 이제 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요 두 개짜리가 뭐냐면 스탠다드 사이즈. 세 개짜리 사이즈가 더 두꺼운 가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 장짜리네. 요 가운데 있는 게 좀 더 두꺼운 가스켓이 들어가요. 그래서 몇 년말을 치거나 했을 때 사이즈 맞추려고 요 홀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헤드 가공을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두 개짜리로 작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위치가 엔진의 전면에서 보면
여기 워터펌프 자리 바로 앞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엔진을 실제로 탈거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예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생각나네. 정비병 아니었지? 네. 아, 그래서 기름 안 먹어봤다 그랬구나. 이물질을 왜 제거하냐고. 잘 체크를 해도 세지 않고 압력을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액체는 압축이 되지 않아. 이 안에 오일이나 헤드를 내리면서 오일이나 액체가 들어간 경우에 볼트가 들어가면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실린더를 깨먹어. 그래서 내가 전보 타이탄 엔진을 어렸을 때 깨먹은 적이 있어. 전보 타이탄 쉽지 않다 그거. 쫙 갈라진 적이 있었어 20대 때. 저거 불구해야 돼. 네. Oh no. 마이크인가요 무섭겠네. 아니 왜 나야? 아니 튀지 말라고 못 튀게 하라고 보루 싸서 하라니까. 그 여지껏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나오냐고. 방심하면 안 돼. 진짜. 그 강아지, 그 전박의 강아지, 그 뭐라 그러냐? 달마시안? 그, 달마시안 같아. 거울 한번 보면 기가 막혔거든. 아, 저 위장한 거예요, 지금. 빵! 아, 그래? 위장은 길게 하지 않냐? 이게 점점 찍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지금 위장. 존나 멋있어지려고 그래. 걔는 언제 먹지? 걔 빠를수록 좋아요. 아. 헤드볼트는 항상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물론 새 거를 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상 이런 종류의 헤드볼트는 굳이 교환 일회용으로 쓸 필요가 없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봐서, 이 나사산인 데가 허리가 잘록한 데가 있는지 항상 봐. 늘어나면 항상 나사산은 여기가 허리가 잘록해지는데 그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볼트 사이에 이 나사산인 데 이물질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이물질들을 싹 닦아내야 돼. 이물질에 걸리적거리니까. 그 당구장에서 큐대 굴리듯이 굴리지 말고 안 휘니까. 한 게임 할까? 아, 언제든지요. 복수전 해야 돼요. 70? 다음은 두개로 풀어야 돼. 다시 50Nm로. 왜 조였다가 다시 풀었는지 알아? 자리 잡게 주는. 맞아. 헤드 가스켓이 자리 잡으라고 먼저 꽉 조이고 다시 풀었다가 좀 더 작은 토크로 조이게 만드는 거야. 예. 예. 아,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네. 아, 시간. 지금 몇 도 돌렸지 내가? 한 90? 90도. 90 정도? 90도? 아. 아,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완전 엉망인데 이거? 가셔야 되는데. 우리 김 대리가 헤드볼트 다시 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이다가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Oh no. 그래서 다시 풀고 다시 조이는 중이에요.
렌치 느낌 진짜 좋지 않냐? 되게 부드러운데요? 어, 되게 부드러워. 괜히 비싼 게 아니야. 이거에 한 100만 원 할 것 같은데? 1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 70, 80. 120도 한 번 더 돌려야 돼. 한 번 더? 응. 좀 쉬었다 해. 이게 체력이 고갈다. 땀이야, 세수한 거야? 땀 안 났는데. 아, 세수구나. 아니, 좀 이따 해. 쉬었다가. 지금 해도 돼요? 아, 그럼 지금 해. 50Nm, 120도, 120도 두 번. 그렇게 조이고 헤드볼트가 다 조립이 됐고, 이제 엔진을 다시 세워서, 이게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 엔진은 장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세워놓고 헤드볼트 조이는 게 그나마 힘을 좀 덜 받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엔진을 세워서 마무리해야죠. 일단 센터 먼저 들어가 보세요. 센터 먼저 들어가 보시고 AS가 될지도 몰라요.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상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지. 나중에 되네 안 돼 됐었는데 뭐 내가 돈 받아 먹었냐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난. 한 대분이 있었어. 내가 이거 하도 잘 부서져 가지고 한 대분 준비를 해놨었지. 5일 교환과 좀 거리가 먼 차량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업해보면 손이 잘 안 닦이는 거는 5일 잘 안 가는 차야. 디젤 엔진들 만져보면. 새거 8개 교환하고요. 요거는 뭐 캠팔로우라고도 하고 로코한 발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꼴리는 대로 표현하는 거고. 로라 한번 확인해봐봐. 로라 유격이 있는지. 이게 니들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라 니들 베어링에 파손이나 그런 게 살짝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잘 안 고장나. 옛날에 포터 엔진들이 가끔 그 로라가 망가진 경우가 있었거든. 아, 포터. 개구리 포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포터는. 오늘 어때? 거뜬합니다. 언덕길 괜찮겠어? 이 정도야 평지죠. 포터, 정말 괜찮은 트럭입니다. 현대 자동차. 지금, 지금부터 말고, 지금부터 안 고친 지 오래됐, 안 고쳐봐서 모르고. 자, 이쪽 배기 쪽은 전부 다 쓰던 거고, 나머지는 다 파손이 돼서, 신품을 흡기 쪽에 다 8개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캠샤프트 하우징은 요거는 여기에 가스켓을 새로 올려주고 요 자리에 인젝터 홀 자리에 신품 가스켓을 올려가지고 캠을 조립해야 돼요. 캠샤프트 스프로켓은 당연히 신품 갈아야 돼요. 이게 다 닳았거든요. 이거 날카롭고. 다 닳았고 손으로 만지면 날카롭고 이 톱니의 모양을 보면 이쪽 편이 더 닳고 이쪽 편이 좀 덜 닳고 하는 형태가 보여요. 땡겨가는 쪽에 그 스프로켓이 더 많이 닳는 법이니까. 얘 새 거는 이렇게 순해 보이잖아요. 기존의 거는 날카로워요. 공격성. 공격성 향이 강한 상태. 마치 사장님. 기아는 거꾸로 놔봐. 이거 거꾸로 돌려야지. 타이밍 맞춰야 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똑똑한데? 천재인데? 오케이. 이렇게 타이밍을 안 해서 맞춰야지 이게 타이밍이 1번 상사점 상태에서 맞추는 거예요. 가스켓은 새 걸로. 자, 올려보자고요. 아, 이거 3M 꼭 내가 광고비 받은 것 같았다. 이게 자꾸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옆집에서 팔아요. 3M 광고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그치? 앞광고 뒷광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광고 받고 싶어요. 3M 사랑해요. 3M 터보도 그렇고. 이거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올려보자고.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5.2kg에 35만 6천 원 나와요.
캠 스프로켓을 빼고 나면 요 앞쪽에 요 기아랑 기아 사이 이빨이 보여요. 요 상태가 지금 1번 상사점 상태고, 1번 상사점이면 저쪽이 1번이니까 4번이 오버랩 구간이 되죠. 오버랩 구간이 되면 캠이 약간씩 백이든 흑이든 약간씩 캠샤프트가 태핏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사기통 엔진의 경우에. 그리고 1번은 폭발 직전이니까 폭발 후에 다음 행정이 100이잖아요. 102 행정이면 엔진이 지금 이렇게 돌아와 버리니까 이쪽 캠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행정이 102 밸브가 열리는 행정이 되겠죠. 이쪽은 흡기 밸브가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후의 단계로 가리키고요. 캠샤프트 위치를 항상 작업할 때 확인해야 돼요. 타이밍 마크만 보지 말고 한 번씩 확인해야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타이밍 체인이 절손된 차량의 경우는 캠이 중공이다 보니까 캠과 얘가 아빗 방식이라 얘가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기아만 보면 안 되고 캠샤프트의 양정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한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버릇을 드리고 있어요. 볼보 엔진이었지 볼보. 아마. 이거 QR이 위로 올라오면 그게 대부분 맞는데 어떤 차량들은 꼭 QR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BMW 중에서도. 그래서 QR이 안 올라왔네 해서 보니까 걔는 또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사기통의 경우에 양정이 제일 쉬우니까 1번 지금 상사점이면 바로 폭발 행정이니까 다음 행정이 100이잖아. 흡입법칙 폭발 100이니까 100이면은 102 캠샤프트가 바로 눌러야 되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얘네 엔진이 일로 회전을 하고 기아로 인해서 반대로 회전하니까 바로 다음 회전이 맞지. 네. 자, 캠까지 캠 하우징까지 조립이 완료가 됐고 이제 커버 조립하고 뭐 요 주변의 장치들만 조립하면 이제 뭐 금방 시동 걸겠네. 여기에 필터 하우징은 여기 미션 서머스탯 부분이 이미 깨져 있었어 가지고 탈거를 한 거고 요건 그냥 빠진 거야 이건. 근데 어차피 뭐 빠지나 뭐 안 빠지나 그냥 쓰레기지 뭐. 요 서머스탯 망가지면 통째로 바꿔야 돼요. 요 지금 요게 신품 요 부분이 깨져 나간 거예요. 플라스틱이 약해서. 요거는 같이 통째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 뭐 가스켓 몇 장하고 같이 교환하면 돼요. 필터 하우징 가스켓 전부 다 교환해서 지금 조립하고 있고요. 여기 상부 플랜지는 지금 조립하려고 보면 기존의 상부 플랜지는 실리콘을 발라서 이렇게 조립을 했더라고요. 실리콘 이게 사실 상부 플랜지가 수명이 얼마 안 가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이게 새 거 같으면 그냥 새 걸로 이렇게 껴주는 게 좋아요. 얼마 하지도 않고 이게 워낙 누수가 잦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요 자리는 지금 끼를 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업할 때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가고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작업이 되죠. 로컨 커버 가스켓도 신품 장착해서 조립해 놨고요.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작업이 되고 있는데 터보가 좀 문제인데 차주분께서 지금 비용 문제로 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터보는 일단 그냥 조립하려고 해요. 지금 재생은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발전기를 달았는데 발전기의 원웨이 베어링도 고착이에요. 이거 뭐 도대체 멀쩡한 게 없네 이거. 그냥 모른 체하고 덮을까? 돈은 한정돼 있고 고장난 건 많고 내가 물어줄 순 없고. 미치겠다 진짜. 원웨이도 그렇고 터보도 그렇고 이거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이런 전화하기 너무 싫어. 웬만하면 그냥 안 받고 그냥 해주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추가되는데. 자, 이렇게 원웨이 클러치는 별도로 풀어낸 요 툴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 임팩으로 그냥 푹 풀면 풀리. 아, 씨발. 놀래다. 나왔어. 얘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도 안 돌고, 이쪽으로도 양쪽이 다 고착됐어요. 이 안에가 아마 녹이 발생이 돼서 그리스가 다, 그리스 빠져나간 흔적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리스가 다 빠져나가면서 베어링이 녹이 난 거고, 보통 이 안에는, 원에이는 보통 롤라 베어링이 들어가고, 롤라 베어링 쪽에 이 철심 같은 걸로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막아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보통. 원에이, 그렇지, 잘 알지, 너도. 잘은 뭐죠? 헬기에 있잖아. 아. 헬기에 원에이 베어링 들어가잖아. 아, 메인 그, 메인 기어 거기에. 맞아. 자, 이렇게. 헬기하면서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 발시 곳에서 많이 배웠죠. 자, 이거 맞는 사양인지 확인해보고 한 거는 버려버리고 새 거를 장착하고. 돌릴 때 잡아도 거꾸로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거꾸로 돌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차량의 마운트는 일단 이중 사양이 껴있고, 뭐 시간도 좀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양이 맞지 않는 마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 지금, 진공 라인이 원래 꽂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꽂히는 방식의 마운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냥 대충 맞으니까 꽂아놓은 것 같아요. 아씨. 그냥 원래 마운트에 진공이 안 들어가는 타입에 진공이 들어가는 마운트를 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경우는 진동이 많이 흡수를 못하게 되겠죠. 아, 참. 좀 너무한, 어이씨, 뭐야. 부동액이 거의 고여 있었네. 얘도 지금 진공이 안 들어가는 타입. 자꾸 피를 토하네. 신품 마운트를 한번 꺼내서 볼게요. 이게 지금 마운트가 다 된 경우의 특징은 요 자리가 쇠가 다 뜬 흔적들이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가 나요. 신품 마운트의 경우는 원래 요렇게 진공 호스가 꽂히는 방식의 마운트가 이 차에 맞는 마운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진공이 꽂히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좌우측 다 준비해 놓고 높이 차이는 얘 이쪽 오른쪽에 좀 많이 눌렸네. 많이 눌렸어. 크랙은 없네요. 응? 크랙은 크랙? 뭐 크랙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안 맞는 마운트가 껴 있으니까 뭐 새 걸로 껴줘야지 뭐. 이상 없으려면. 신품 마운트 장착하고 요 진공 호수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요 진공 호수는 엔진에 여기 요 솔레노이드, 이 솔레노이드가 그 마운트의 진공을 좌지우지해요. 컨트롤을 하고 뭐 아마 주행 중 상태와 주행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정지 상태 그때의 마운트의 강약을 조절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제 엔진을 다 조립을 했고 이제 엔진이 올라가기 직전의 상태인데 이제 엔진에서 뭐 빠진 게 있나 뭐 덜 꽂은 게 있나 확인을 먼저 해보는 상황이에요. 올라가서는 또 작업이 피곤해지니까 뭐가 잘못되면 마지막에 더블 체크하고 인중이고 배선 정리나 그런 부분들도 미흡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올려야겠죠. DPF는 클리닝을 완료해서 장착을 했고 클램프랑 가스켓은 당연히 신품 장착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이 로커한 커버에서 오일이 원에 누유가 많이 돼서 떨어졌던 것들이 시커멓게 묻어 있었던 자국이 있어서 이게 원래 검정색 아니었어? 원래 색깔. 원래 이 색깔이야? 여기는 좀 그라인더로 세척을 좀 했어요. 그리고 DPF 이 차압 센서 이 가는 호스도 원래 자기 게 아닌 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줬고요. 아까
요 진공 라인들 요것도 다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이거 오래되면 삭어서 꼭 말썽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요런 문제, 요런 것 때문에. 자, 이제 엔진을 차량에 이제 올릴 때가 됐어요. 올려보자고. 자, 이제 엔진이 차량에 무사히 안착됐고, 이제 나머지 잔잔한 것들 조립하면 내일은 시동 걸겠죠? 그치? 네. 충분하지 뭐, 내일이면. 아, 왜 이렇게 힘드냐. 하, 살이 쪄서 그런가 봐. 살 빼야지. 하, 어? 술? 하, 술 때문에 술 차는 거야. 미션을 지금 올리고 있고, 미션 장착하고 위에 장착 조립하면 시동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킹크랩. 와 진짜 크다 저거. 한 마리에 몇 킬로나 나오죠? 한 2kg가 나와요. 2kg까지 나가요. 와우 진짜 크다.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5.2kg에 35만 6천원 나와요. 태우 5만 7천. 맛있는 걸로 줘요. 돔 좋아하는데 나. 완두가고요. 이번에 돔 먹고 싶은데? 오, 돔. 6만원. 이게 아, 무게, 6만 원. 무게. 아니 뭐 무게는 관심 없고 금액이. 네, 금액이 6만원이에요. 어, 저요. 나 전원을 써주시고 좀 넣어줄게. 아 세훈아. 정말 많은데? 8명이네 우리 이제 봤더니. 7명이 아니야. 저기 누구야 저. 제가 보내야겠는데. 세훈이가 진짜 참으로 한 번 더